썰어주세요. 양파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볶아서 진한 커피색이 날 정도로 볶아줍니다.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어서 향을 내줍니다. 으깬 토마토 볼, 후추,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익혀주세요. 오늘은 SMB 골든카레 중간맛을 사용했어요. 치킨스톡과 비프스톡을 넣어주세요. 매운맛을 위해 카이엔페퍼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1시간 이상 끓여주면 카레가 완성됩니다. 돼지고기 등심은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밑간해둔 등심은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으로 익혀줍니다. 식용유를 넉넉히 넣고 160도에서 170도 사이로 튀겨줍니다. 3분 30초 튀겨주겠습니다. 튀겨진 돈가스는 상온에서 3분 동안 레스팅을 해줍니다. 접시에 밥과 카레, 돈가스를 얼려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